손이요? 네. 어! 우와! 약간 옛날 오빠도 손을 데리고 와야지. 오! 잠시만.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윤리 작가님에 이어서 오늘도 네, 우리 탁토이 작가님을 모시고 직접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탁토이에서 원영을 하고 있는 전현선입니다. 여선 작가님! 두 번째 이상원 TV 출연인데 1년 만에 사무실에 오신 거잖아요. 소감이 좀 있을까요?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피규어들 일단 많은 게 너무 좋고요. 네. 항상 인테리어를 이렇게 구성 있게 잘 바꿔놓으셔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이제 돌아보기 바쁜 것 같아요. 우리 매니아들 오면은 나 안 보고 다 피규어만 원래 붙거든요. 네. 근데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본인이 일을 하시는데도. 처음에는 뭐 얼떨결에 시작한 것 같은데 네. 하면서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하토에도 오신 지는? 2014년도 2월에 들어왔어요. 네. 7년 정도 되신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윤리 작가님은 완전 고인물이셨는데. 아, 윤리 작가님은 진짜 레전드신 것 같아요. 아, 네. 작가님들이 워너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홍 선배님, 윤리 선배님은 진짜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었고, 네. 항상 저는 뒤에 따라간 입장이라가지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피규어 산업 쪽에서 뒤에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매니아층이 많기로 유명한 핫토이의 가장 또 중요한 얼굴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국 쪽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또 매니아들한테 좀 뿌듯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선 작가님이랑 준비한 피규어가 정말 엄청난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또 엄청나긴 엄청납니다. 연선 작가님이 직접 조형을 하신 헬보이하! 아, 헬보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헤드 쪽. 헤드 쪽을 만들었어요. 담당을 하신 거고. 네. 전에 제가 그 버키 조형하신 것까지는 들었었어요. 네. 어떤 헤드들 만드셨죠? 버키 외에? 작년에는 클론워즈 아소카 다크나이트 헬멧 버전의 마스크. 배트맨 마스크?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보이는 원투로 제작되었었던 2000년 초반 때였나요? 네. 그때 만들었던 헬보이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2019년 4월, 네, 2년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 제가 못 봤어요. 19년도 때 이제 엔드게임 전에 그때쯤 영화였거든요. 마블 홍수에 약간 묻혔었나?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관객수가 32만 들었더라고요. 제 구독자가 33만 명이 넘는데 이 버전의 영화는 조금 잘 안 됐지만 헬보이에 대한 매니아층은 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이겠습니다. 일단은 박스 아트는 너무 멋있고 다른 12인치 핫토이들보다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위로 까는 것도 있었고 뭐 옆으로 까는 것도 있었는데 요거는 네. 이런 식으로 신발 열리듯이 열리는 이런 느낌이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짠짠! 아, 네. 좋습니다. 여기 일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지가 또 예쁘게 되어 있고요. 와, 파츠는 또 뭐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많이 이제 핫토이에서 넣어주는 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뒤에다가 배경을 두면 또 훨씬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도 이따가 마지막 전시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묵직해요. 오, 엄청 묵직한데? 여러분, 이거 실리콘 바디입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느낌이. 아, 이게 실리콘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와, 가슴 근육 이런 부분들 이런 느낌이고 왼팔은 그냥 일반 팔, 또 오른팔은 시그니처 헬보이의 팔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팔찌들로 가려질 수 있게 액세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를 굉장히 많이 차고 있죠? 이런 총알들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다 뭐 열리거나 하진 않지만 여기는 총집, 총을 두 개에 번갈아가면서 찰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바지는 좀 평범하고 부츠 이런 부분들 네 움직일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쁩니다. 작가님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선 작가님이 조형을 하신 이 헤드 이런 턱, 수염, 잘림뿔들까지 표현을 해줬고 특히 눈이 위로 치켜뜨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꼬리도 기가 막히게 되는 거? 꼬리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이런 이렇게? 식으로.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네. 아, 이 꼬리가 예술이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도 말릴 수 있게. 아,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네, 흔적입니다. 어떻게 본인 아이디어예요? 아니, 홍콩 스태프분께서 이제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세요. 아, 이런 거 너무 좋네요. 팔 움직임들은 있겠죠. 얼마나 움직여지는지 또 한번 볼게요. 와, 이런 거 너무 좋아. 실리콘 바디에 이렇게 움직여지면 여러분들 이거 오래 이렇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포징을 할 때 이런 근육의 느낌을 이런 식으로 가동을 했을 때도 보여지는 느낌이 있고 더 구부릴 수는 있겠지만 아우, 이 정도 90도라고 팔꿈치는 보시면 되겠고 견관절도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앞으로 나란히가 될까요? 됩니다. 아우, 됩니다. 일체형 바디에 이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관절은 뭐 당연히 다리는 실리콘이 아닌가 봐요, 그죠? 부위별로 이제 소재가 다르게 쓴다고 들었거든요. 하체는 뭐 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게 더 움직이면 더 극대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손도 움직여요. 손이요? 네. 어! 주먹신고 있는데 굳이 왜 움직여야지, 이거? 관절의 움직임 이 정도까지 훌륭하고요. 허리 움직임도 있고 보통 한쪽 무릎 꿇었을 때 이렇게 좀 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 꼬리가 받쳐준다. 기가 막힙니다. 한쪽 무릎 꿇고 전시해도 너무 예쁘겠다. 일단 스탠드에 좀 세울게요. 네. 자, 헬보이라고 써있는 스탠드입니다. 이런 헤어 조형 같은 경우에는 네. 헤드 가동률이 좀 어렵잖아요. 좀 더 가동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고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헤어 자체를 연질로 사용을 하면서 좌우의 움직임도 훨씬 더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 느낌. 이 파츠들을 하나씩 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네. 홈 파츠들 한 번씩 꺼내볼게요. 왼손도 생각보다 많이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 있는 손 한 개, 그리고 약간 이제 뭘 차고 있어요. 얼굴 살짝만 내가 요거 할 때 살짝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시작? 그렇지. 오케이, 잘 보인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죽들을 착용한 손도 하나가 들어있고요. 자, 펼친 손, 팔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손, 주먹 쥔 손,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이 왼손은 이런 식으로 6개가 들어있고요. 전지가동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 구부림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네. 뭐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아예 주먹을 쥔 이 손이랑 뭐 칼을 잡거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잡을 수 있는 손에서 좌우 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귀한 작가님 모시고 자꾸 얼굴을 세수시켜가지고 네. 이 영화상에 나왔던 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 칼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불칼 휘두르는 이 모습 네. 여러분들 또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요런 식으로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와, 요런 이펙트 파츠들은 너무 좋고요. 여기에 생칼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칼도 요렇게 이펙트 파츠가 있어요. 이렇게 꽂으면 요런 느낌들. 그래서 이렇게 칼을 두 개를 해놨습니다. 영화상에 나왔던 이 총이네요. 약간 시그니처 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전 편이랑은 또 총 모양이 좀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총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움직여집니다. 이런 거 움직여지는 거는 너무 좋고요. 얘는 따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 여러분 제가 뒤에 이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있어야 완성이네요, 헤드에. 이게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꽁지머리를 따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홍콩에 담당하시는 스태프분께서 영화 속 그 장면을 구현할 때 불꽃 크라운 띄우는 거 이 머리에 불나는 거 예, 네, 생각을 네. 하시다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 어떤 방법인가 이제 연구하시면서 꼬리 파츠에 이렇게 크라운을 띄울 수 있게 연결 파츠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요 파츠 있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보시면 삐삐처럼 생긴 요거 호출기처럼 생긴 요건데 요거는 잠깐 얘기하지 마세요. 요게 어떤 파츠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꽂아주는 거고요. 와, 오늘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잘 안 될 걸 알았나? 파츠로 많이 껴가지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헬보이는 원래 지옥에 있을 때는 이런 긴 뿔에 뭐 불꽃 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바꿔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자석 파츠는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 이 뿔이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서 긴 느낌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자석보다는 이런 식으로 꽂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겠네요. 영화 그 포스터에 나왔던 그런 느낌 그대로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걸 이제 꽂아주는 겁니다. 아주 작게 지금 안 보이는 부분들의 구멍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 꽂아주면 살 들어가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 있는 것 같아요, 공중에? 우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크라운 느낌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네, 꽂아져 있는 건데 멀리서 보면 진짜 오, 공중에 어떻게 떠있지? 라고 약간의 의문이 들 아주 신비한 느낌의 또 파츠를 또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런 자유롭게 돌 수 있는 네, 이 불꽃 이펙트 파츠가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꽂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의상을 또 이너, 아우터 두 개가 있습니다. 까만색, 민소매. 똑딱이로 해서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트 형식의 아우터가 있는데 요거까지 입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옷까지 입혀봤습니다. 옷을 입히니까 또 느낌이 다르고 야성적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또 도시 현실에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영화를 혹시나 이제 보셨던 분들은 이걸 보고 또 와 감탄하실 수도 있고 또 이 피규어를 보면서 또 반대로 아, 나 저 헬보이 한번 봐야 되겠다. 또 원투에 비해서 좋았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헬보이 영화 찾아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이 헬보이 오늘 또 함께 해봤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 헬보이 작업이 왔을 때 이제 양산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걸 옆에서 봤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면서 작업을 한다는 거를 진짜 이 작업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우리가 보통 헤드를 가장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은 사실은 저라도 하긴 하는데 네. 그 외적인 이런 뭐 바디라든지 파츠들에 대한 컨디션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끝으로 오늘 또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작할 때 냄새스럽게 만들고 생각도 많이 하고 어렵게 해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만족을 하시는 거에 큰 부분으로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또 헬보이를 사랑하는 매니아들, 그런 팬들은 잘 포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피규어 자체는 뭐 너무나 예쁘고 파츠도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진짜 만족스러운 구성품, 가성비도 너무나 좋고 제품 자체도 너무나 잘 나온 이 헬보이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여사 작가님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함께 리뷰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괜찮은 작품 있으면은 출연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